대구 경북 지역의 국공립 어린이집 숫자가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전국 국공립 어린이집 2,629군데 가운데 서울시에 14%가 있어 가장 많고 부산시 8.2%, 전라남도 7.4% 등이며 경북은 5.8%, 대구는 3%로 전국 평균 6.18%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확충된 국공립 어린이집은 전국 508군데지만은 대구는 8곳에 불과해 전국 최하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상대적으로 땅값과 건축비가 비싸지 않은 우리 지역에 어린이집이 부족한 것은 지자체 확충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며 어린이집 확충을 촉구했습니다.